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는데, 그쵸? 전 세계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분하게 구워진 어제부터 이 드립이 나와가지고 이 애드립들이 나와서 오늘 네. 또 우연치 않게 저희 의상실에 흑백이 있는 거예요. 네. 누가 흑이냐, 네가 백이냐, 누가 흑이냐. 아, 약간. 꽤나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근데 어쨌든 제가 대부분 다 요리를 하니까 네. 뭔가 요리를 해서 평가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제가 할 건 별로 없어요. 이미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해줄 거고 에어프라이어가 해줄 거고 혹시나 구워드시고 싶으면 프라이팬에 구우시면 되는데 자 오늘 흑백 요리사 특집 네. 그리고 너무 좋은 제품 여러분 정말 지속 가능한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이름마저도 갓돼예요. 돼지 한심 2종 꾸러미 오늘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오늘 오셨을 때는 무려 쿠폰이 20%입니다. 네. 네 어디 가서도 여러분 보셨을 때는 뭐 흑백에 한껏 빠져있는데 저희는 격투기가 아닙니다. 격투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경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네. 오셨을 여러분이 꾸러미로 오셨을 때 네. 20% 할인된 쿠폰 받으신 다음에 네. 오늘은 저희가 아예 꾸러미 상태를 갈비 3개, 제육 3개로 아예 넣어놨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사실 남성분들 너무 좋아하는 그 제육에 막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데 거기에 직화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고기의 그 질이 확실히 이제 한돈인 건 기본인데 그쵸? 수비드가 같이 들어가면서 부드러움이 한층 더 깊게 더 느끼실 수 있습니다. 되게 백수전님처럼 얘기하시네요. 자, 일단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거. 네. 요게 이제 제육입니다. 네, 딱 먹으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여러분들 제육에서 느끼실 수 있는 그 매콤한 거 느끼실 수 있는데 자, 요거 여러분들이 딱 놓으면 남성분들이 뭘 좋아하냐면 자, 해동시킨 다음에 뚜껑 여시고 뭐 프라이팬에는 한 2분 정도면 끝나요. 네. 전자레인지에는 그냥 잠깐 넣었다 빼는 수준이 한 50초예요. 네, 네. 그러니까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지금 보시는 게 설탕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당 제로로 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화 제육이고요. 요게 갈비입니다. 갈비맛.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개 오직 꾸러미입니다. 방송에서만 꾸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꾸러미에서만 만나실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꼭 온판이니까 여러분 쿠폰 받으신 다음에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직화 갈비 3팩에다가 직화 제육 3팩 해가지고 2종 꾸러미 가격 요즘 국내산 한돈에다가 네. 안심부 있었고요. 심지어 우리 백수전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수비도공법에다가 고기 안에 그 뭔가 이 불맛이랑 그쵸. 양념 맛이 제대로 들어가도록 마리네이드까지 거치고 나온 근데 여러분 나왔죠. 오늘 방송 이 방송 잘 봐주셔야 되는 게 대부분 이런 이 제품들 드실 때 아 소스에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단맛과 첨가물을 인위적인 맛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네. 오아시스 생존입니다. 아. 그럼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막 하늘에서 있다가 막 돼지고기 막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단백질을 더 많이 먹고 싶은데 그놈의 당이 갑자기 확 올라간다 그러면 그렇죠. 약간 밤중에 조금 배가 고플 때 약간 출출할 때 요즘은 그래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제로가 열풍이죠. 맞습니다. 이런 음식들도 음료수만 그런 게 아니라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당 제로입니다. 이게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네. 고기를 먹거나 여러분들 뭐 닭가슴살을 섭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백질을 많이 먹기 위해서인데 네. 고단백입니다. 27g이고 저지방 일부러 저희가 그 고기 중에서도 0.5kg밖에 나오지 않아요. 한 마리에 0.5kg밖에 나오지 않은 돼지고기의 안심부위만을 저희가 또 해서 처음부터 고기를 만들 때 얼리지 않았어요. 냉장육만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네. 지금 만나볼 수 있는데 아이고 자, 어제 사셨어요? 어제 사셨어요? 어떡해. 아우 너무 죄송하네요. 그럼 또 사시면 됩니다. 네, 또 사시면 돼요. 방송에서 또 혜택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자 뭐부터 어떻게 직화 갈비부터 어떻게 테스트해 주실래요? 백수전님 어때요? 뭐 의도하신 대로 이분 네. 어머 이분하게 전체적으로 따뜻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자 지금 보시면 해동 전에 든 3분이고요. 해동 후에는 50초. 아까 도우님 딱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혹은 해동 후에 180도에 5분간 에어프라이어. 그리고 후라이팬에 2분 정도. 2분이 아니라 2분. 해서 자 보시면 당이 없습니다. 당 제로라고 써 있죠. 고단백. 고단백. 생각보다 칼로리 155밖에 안 되고 너무 좋아요. 돼지 심지어 안심을 쓴 이유는 안심에 기름기가 굉장히 적어요. 지방이 낮습니다. 고단백에 당 0g 국내산 한돈 직화 갈비맛
이거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공법입니다. 이게 수비드라는 게 그쵸. 식감은 굉장히 부드럽게 가는데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러분 보시면 아 여기 안에 소스 고추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야채까지 같이 곁들일 네. 수 있도록 야채까지 이게 같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밥이랑 솔직히 한 끼 먹을 거면 애기들한테는 반찬으로 충분하고요. 네. 자 보세요. 안심이에요. 저는 지금 이거 저희 어떻게 요리했냐면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그쵸 선생님? 전자레인지. 정확히 50초. 해동 후에 50초 딱 돌렸어요. 근데 제가 안심 이 고기 국내산 아, 두께 고기를 보세요. 좋아하는 이유가 와 두께가 어머 어마어마하죠. 이거 보세요. 이미 전자레인지. 직화로 구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소스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 흰밥에 그냥 딱 먹으면 되겠다. 흰밥에만 먹어도 맛있고 짜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 맛있겠다. 이 양념 소스에 지금 고기의 단백질을 해치지 않는 당류는 제로예요. 네. 특제 소스로 만들었어요. 특제 아, 소스로. 설탕이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0% 이제 자체 개발해서요. 이 특제 소스인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이에요. 24시간 동안 마리네이드 과정을 거쳐서 고기 깊숙이까지 소스가 싹 스며들도록 네. 그래서 단백질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시고요. 지방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왜 돼지는 안심을 보기가 어려워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마리에서 0.5kg밖에 나오잖아요. 안심이 그렇게 없구나. 네, 안심은 네. 적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접하지 어려웠는데 오늘은 오셨을 때 저지방으로 동물복지에 무항생제까지 꼭 확인하세요. 국내산 한돈인데 이 가격이고요. 아우, 좋아요. 소스도 특제 소스로 해서 이미 유명해요. 갓대라는 브랜드는 후기가 잡내 안 나요. 뭐 운동하면서 다이어트 할 때 너무 좋아요. 그쵸. 너무 맛있어요. 닭가슴살 지겨운데 이거 트레이너님이 추천해 주셔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특히나 이제 여자친구가 다이어트 하는데 내가 왜 굳이 막 그치. 같이 다이어트 해야 돼 이런 경우에도 맛있게 하세요. 네,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수비드에다가 마리네이드 여기는 이제 파로 해가지고 난 직화가 좋아. 요거 요거 직화. 진짜 제육. 너무 맛있겠죠 여러분. 얘도 보시면 자 안심이에요. 안심입니다. 근데 이게 소포장돼 있으니까 좋다. 그쵸, 우리가 굳이 뭐 고기 많이 먹진 않잖아요 한 번에. 우리가 그리고 아시죠 왜 먹다가 또 남으면 이거 시간 지나면 돼. 또 그때만큼의 감동이 없어 맛이 감동이 없어요. 자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안심 부위예요. 안심. 아. 그쵸. 너무 잘 익었네요. 너무 부드럽겠죠. 그리고 네. 기름기 적죠. 해서 그러면 우리. 한 번씩 맛봅시다. 네. 갈비맛 요거 간 요거 말하는 간 그 두 가지가 갈비랑 있습니다. 직화 제육 중에 갈비맛 네. 매운지 안 매운지 이제 여쭤보시는데 과연 그 아기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가보자. 네. 그러면 이거 갈비맛 먼저 한번 먹어서 테스트를 해 드릴게요. 한번 먹어 봅시다. 이게 아예 안 맵다고는 또 할 수 없는 게 지금 여기 살짝 이 고추가 살짝 들어가서 매콤함이 살짝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애기 많이 어린가요? 저희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솔직히 소름 끼친다. 너무 맛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분하게 정말 잘 구워졌고요. 사실 제가 굉장히 주안적으로 보는 점은 야채 익힘 정도 그리고 고기 익힘 정도 이런 거를 굉장히 주안점을 보는데 소스가 안에까지 잘 들어가 있어요. 골고루 잘 익었습니다. 와, 근데 애기가 느끼기에 끝맛이 살짝 매콤 야 잠깐 정말 미묘하게 살짝 아주 끝에 살짝 갈비 맛은 좀 이렇게 달짝짭조름한 게 맞고요. 근데 단맛이 좀 잡아주네요. 단맛이 많이 잡아줘서 맵다는 느낌 많이 없는데 제가 애기들 완전 애기 어린 애기들 먹기에 살짝 걸리는 건 여기 고추가 좀 베이스로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근데 약간 식감은 돼지고기라기보다는 약간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닭가슴살이에요. 근데 퍽퍽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그 닭 다리살을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래서 수비드 하나봐. 이거 동호님 밥이랑 한번 드셔보세요. 제육이. 이거는 와. 제육은 원래 그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와. 밥이랑 싹 비벼가지고. 아 근데 너무 부드럽다 완전. 요거는 제가 싹 비벼서 밥이랑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는 식감이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 그 주연님께서도 그 간별 싸시거든요 또 고기 아,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저 완전 합격. 아 소스는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먹을만한데 고기의 식감이 요거는 살짝 매콤합니다. 이 하나 오팔님께서도 우리 아이가 먹기에는 제육은 살짝 매콤해요. 와 근데 진짜 식감이 이게 수비드 공법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돼지 중에는 이런 식감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안심을 처음 먹어봅니다 오늘.
안심이 여러분 진짜 고기에서 부드럽다. 정말 조금밖에 안 나와요. 아 진짜 부드럽다. 자 동물복지 무항생제 누린내 난리가 없죠. 누린내 난리가 없죠. 처음 만들 때 아예 냉장육부터 시작하고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당이 없어요. 전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당이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방도 가장 낮은 게 안심살인데 네.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이 0.5kg에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돼지고기집 가면 제일 많이 먹는 게 목살이랑 삼겹살이잖아요. 오. 많이 나오니까. 근데 안심은 어디서 먹어봤지 생각해보면 오늘 아마도 갓돼서 처음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만나보기 어려운데 지방은 낮고 당은 아예 제로에다가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식감을 느껴보시면 난 이것만 먹을 것 같아 진짜. 아니 그리고 여러분 이래서 수비드하고 와. 이래서 마리네이드 하나 봐요. 수비드 진짜 너무 부드럽다 이 공법이. 이거 여러분 진짜 여기는 저희가 좀 미리 구워놓은 애들이고 방금 제가 자 갈비 아. 올렸어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제가 계속 먹어보니까 여기 고추 들어가 있어도 막 너무 매워서 이거 아니에요. 거의 매운맛 거의 안 느껴지는데 그냥 조금 개운한 정도고 지금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게 지금 간장 맛이고요. 아 저는 샀습니다. 샀어요 동훈님. 야, 지금 바로 계산하고 샀어요. 아. 그리고 이쪽에 있는 라인이 지금 보시면 남자분들 너무 좋아하는 직화 제육이에요. 와, 직화 제육. 이렇게 해서 해동된 상태로 구우셔도 되고 해동된 거 하나 있을까요? 직화 제육 해동된 거 하나만 주시면 여기 조금 더 올려가지고 제가 구워드릴게요. 이 보세요. 여러분 안심이에요. 안심. 회사에서 간단하게도 너무 좋고 직화도 한 판씩 더 올릴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올라가 있는 총량은 저희가 이게 한 팩 양. 아니 가격이 진짜 좋다. 한 팩 반 올라갔어요. 한 팩 반.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한 팩 반의 양인데 사실상 뭐 이걸 많이 먹나 적게 먹는 게 아니라 팩으로 딱 소포장되어 있어서 내가 먹고 싶을 때나 먹기 좋은 양이에요. 그쵸. 밥 한 공기랑 뚝딱 먹기 좋은데 너무 놀란 게 수비드가 되니까 고기 부드러움이 남달라요 여러분. 야 무슨 동호님 이거 막 무슨 스테이크 같지 않아요?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게 나 지금 결제 마무리했거든요. 했어. 지금 샀어요. 보시는 고기가 네. 제가 총 12개 집에 봤는데 마지막 쿠폰 적용하면 38,200원 끝이에요. 38,200원 가격 여러분 한돈에다가 총 12개 받아보시는데 저는 2종 꾸러미를 2개 샀어요. 2종 꾸러미를 2개 샀는데 43,200원이 아니라 할인된 가격으로 보면 38,200원입니다. 아 맞다 우리 구매인증 이벤트 얘기 안 했어요. 네 구매인증 오늘 이벤트도 세상에.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네, 구매인증 총 3분에게 저희가 오아시스 만 포인트 그러면 저는 실제로 28,200원에 사는 거야. 동훈님은 12개를. 구매인증 하지 마세요. 고객님들 저 하지 마요. 네. 계속 자. 오늘 오셨어요. 여러분 꼭 구매번호 남겨주세요. 저희가 오아시스 만 포인트까지 같이 추첨을 통해서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실제로 구워서 드시면 사실 더 맛있습니다. 오. 근데 만약에 나는 정말 간편식으로 먹고 싶어 하시면 전자레인지면 끝이에요. 전자레인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와. 얘네가 이미 안 익은 게 아니라 그냥 데운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미 직화로 다 구워져 있고요. 그 맞아요. 불향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해동하신 상태에서는 전자레인지에 50초면 끝나고 전자레인지에 50초면 끝나고 자 지금 동호님 뭐 하나 인증하고 싶다는데 동호님은 채팅창에 인증하지 마시고요. 아 저 그냥 저도 넣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저도 구매했습니다. 방금 실제로 결제 마쳤어요. 쇼호스트가 방송하면서 구매하는 상품. 드셔보시면 딱 느끼실 거예요. 아 내 돈 내산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 그냥 딱 드셔보시면 제가 두 가지 다 맛을 봤는데 저희 아이는 좀 매운 거 잘 못 먹습니다. 지금 제육은 살짝 매콤한 정도예요. 약간의 이제 원래 제육이 조금 매콤하게 먹어 맛있잖아요. 그래서 밥을 싹 비벼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매콤함을 가지고 있고 자 그다음에 갈비는 약간의 이제 달달함이 살짝 있으면서 마지막에 짭조름함으로 끝나요.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가 저희가 지금 위로 보시는 것처럼 3개 여섯 개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두 개 샀어요. 그럼 총 12개 받아보시는 가격이 제가 방금 결제한 38,200원입니다. 그쵸. 오직 방송에서만이고요. 방송 끝나면 가격은 뭐 아우 당연하겠죠. 아, 올라가겠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돼지 안심으로 수비드까지 들어갔는데 예? 그쵸. 마리네이드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갈비만 있고 갈비, 직화 갈비, 직화 제육 두 가지만 있어요. 둘 다 막 너무 맵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쌈. 자, 구매인증 감사드리고요. 아, 잘하셨습니다. 구매인증. 한 쌈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아니, 솔직히 안심 드셔보신 적 있어요? 나 태어나서 오늘 처음 먹어봐. 돼지, 근데 돼지 안심 소고기 안심은 먹어봤잖아. 소고기 안심은 먹어봤잖아. 그러네. 돼지 안심은 난 태어나서 오늘 처음 먹어봐.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힙니다. 오늘 저희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이 음식 하나로 저희는 서로 오늘 느낀 건 아 처음에 저희가 맛보기 전에는 막 경쟁하기 위해서 막 싸우려고 했었는데 아 대박이에요. 아 너무 맛있네요. 예 네, 오늘 통일됐습니다. 닦아줘가지고 왠지 파에 들어있어요. 제육에. 지금 보시는 게 요거 두 가지 같이 싸서 양념도 필요 없어. 쌈장 필요 없어. 아 장조림복이구나. 맞아요 맞아요. 결결이 찢어지는 근데 안심은 퍽퍽하잖아. 그 장조림은 퍽���하잖아. 아, 근데 저희는 스비드 썼어요. 예, 예. 와 너무 부드러워. 저는 개인적으로 장조림 좀 퍽퍽하다고 느꼈는데 와 이게 스비드 쓰니까 와. 아 내가 제육을 안 먹어봤구나. 그러니까 아 이거 고추랑에서 올려 먹으니까 기똥찬데요 여러분. 보세요. 와 녹는다 녹아. 근데 오늘 주문하신 고객님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안 뻑뻑해요. 기본 수비드가 왜 아시죠? 왜 저온에서 천천히 얘가 그냥 정말 막 진짜 막 그리고 씹으면서 근막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느껴져요. 진짜 하나도 안 느껴지고 돼지 안심을 드셔보셨나요? 아무리 나는 그 동호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안심 먹어봤는데 우리가 소고기 생각해보니까 소고기 안심이었어. 와 돼지고기 안심 돼지고기 되게 매력적이네. 정말 0124님 말씀대로 장조림 아니면 안 먹는다고 생각하셨죠? 꾸러미가 제일 좋습니다. 오 하나. 근데 아마 갓돼에서 이거를 수비드를 하지 않고 마리네이드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부드럽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세요? 봐봐. 아 이거를 뭔가 손으로 좀 어떻게 이거 찢어서 보여드려 이거 잘라서 보여드려야 되나? 와 이 안심이 너무 부드러운데? 근데 그 이유는 있습니다. 닭가슴살보다 부드럽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닭다리살 같은 느낌이에요. 장담드리는데 와 제육은 매콤하네. 네, 살짝 매콤함이 있어요. 그래서 얼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저희는 냉장육을 사용해서 100% 농협의 안심 한 돈만에 사용했습니다. 근데 한 마리에 나오는 양이 0.5kg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상 여러분들께서도 사러 갔다 올게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드셔보신 분들이 야 그래 난 돼지고기 안심 오늘 처음인데 드셔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24시간 마리네이드 과정 거쳐서 안심 정말 그 깊숙함까지 그리고 수비드 공법까지 써서 고기의 그 야들야들함 그리고 오랫동안 일정한 온도로 돼지를 가열한다는 게 이게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비드 해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계 사서 며칠 못 쓴대요. 그쵸. 귀찮대. 그래서 아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되네. 봐봐요. 찢어지잖아.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는 돼지고기의 안심입니다. 이게 되니까 얼마나 부드러운지 이 보세요. 어머머. 이렇게 부드러워요. 아니 진짜 저 진짜 제가 먹고 느끼는 건 닭가슴살보다 부드러운데? 약간 닭다리살 생각... 같은 야들야들한 이거 봐봐. 이거 아시죠 여러분? 아 우리가 너무 부드러워요. 포크로 그냥 한번 찍어볼게요. 살짝 정말 잘 익었는지도 우리 확인을 이거 보세요. 쏙 들어가죠. 이렇게 쏙 들어가요. 우리 이거 반반해가지고 밥 볶자. 아 이거 안 좋다.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어요. 동호님 드시고 계셔주시고 아 이거는 참을 수가 얼른 없어요 드세요, 여러분. 얼른.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자 뭐였어요? 고기가 앞니로 잘려요. 안심! 여러분 장조림하는 고기가 안심인데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고기만을 말씀드렸는데 소스도 얼마나 맛있냐면 그냥 밥에 비벼서 우리가 사실 제육은요 시키면 옆에 남은 그 국물 가지고서 밥 싹 비벼가지고 제육볶음, 제육덮밥으로 먹잖아요. 네. 야채 있습니다. 야채 파도 있고 저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육 꽤 매콤해요. 제가 매콤하다고 느낄 정도면 진짜 꽤 매콤한 겁니다. 갈비는 안 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주문 처음 오셨어. 우리 고객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먹는 소스에는 당이 제로입니다. 당 제로. 아 그게 대박이에요. 당 제로인 게 대박인 거야. 단백질은 27g. 칼로리는 155칼로리. 뭐 약간 솔직히 말해서 다이어트 하시거나 약간 몸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맞아요. 단순하게 그런 분들만 찾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렇게 해서 드세요. 저희처럼. 아니. 해동한 다음에 고기 올리신 다음에 제가 보니까 프라이팬에서 오래 있으면 안 돼. 한 2분이면 끝나요. 제가 돼지고기를 여러분 안심을 그냥 가위로 쑥쑥쑥쑥 하는데 그냥 다 잘려요. 응. 그냥 다 잘려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 세상 이거 보세요, 여러분. 수비드죠? 너무 부드러워. 수비드. 한돈이죠? 그쵸. 안심이죠? 자, 거기에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비드 국밥 준 거예요, 수비드. 저희 팬만 한번 바꿔가지고 네. 여기다 이제 볶음밥 할게요. 볶음밥 할 건데 네, 팬만 한번 싹 바꿔가지고 네. 볶음밥 맛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오, 조심하세요. 뜨겁지 않게. 자, 여러분, 자 지금 꾸러미 구성 가장 잘 나가고요. 이겁니다. 이게 돼지 안심으로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계시면 애기들 밥 한 끼 뚝딱이에요. 뚝딱. 지금 보시는 가격이 6팩입니다. 네. 가이비 맛 3팩,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육 갑니다. 3팩 해서 총 2만 원대로. 아,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계시면 사실 저는 돼지 안심을 제가 먹어봤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랜만에 오셨어. 어서 오세요. 8588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그 있잖아요. 직화 갈비 네. 양념이 있어요. 직화 갈비 한 팩만 주시면 거기에 기본 양념이 되게 맛있어요. 네. 이 양념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기다리다 구매하셨어요. 이거 봐, 갓대 유명하다니까요. 여기를 볶으시면서 밥을 볶으시면서 네. 이 여기 있는 소스를 좀 같이 넣으시잖아요. 이거 보이시죠? 요 소스. 네. 설탕 하나 들어가지 않은. 당이 없어요, 여러분. 당이 없습니다. 구매 인증 꼭 해주세요. 수제 소스입니다. 이거로만 볶아도 맛있다는 점. 그러니까 저희는 따로 뭐 소스, 굴소스 이런 거 넣지 않겠습니다. 안 넣을게요. 굴소스. 있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있는 굴소스 그대로. 안 넣을게요. 왜냐하면 갈비도 지금 제육도 기본 양념이 되어 있고 여기다 참기름만 싹 둘러가지고 네. 이렇게 그냥 하시면 원래 볶음밥이나 그러니까 모든 종류가 소스가 살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고기는 죄가 없어. 고기는 죄가 없어. 근데 왜 소스가 왜 할지는 줄 아세요? 당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당도 있죠. 거기에다가 막 인위적으로 불맛을 내기 위한 첨가물을 넣을 때도 있죠. 네. 사실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드셔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직화갈비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자체가 조금 깊고 진한 간장 베이스에다가 네. 마늘로 살짝 풍미를 끌어올렸고요. 딱 드셔보시면 달콤하면서 짭조름하다라고 딱 끝나고 이 안심바. 직화 제육 같은 경우에는 고추장 베이스예요. 약간 매콤한 고추장 베이스에서 대파 송송송 썰어 넣어가지고 풍미 그치. 끌어올리고 직화로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올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요리하는데 저희가 5분도 안 걸려요. 그쵸. 네. 여러분 프라이팬에. 여기에 지금 사용된 고기는 뭐냐면 돼지? 국내산 한돈에다가 네? 안심이에요. 안심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수비드 공법으로 한번 안심이다 보니까 혹시나 질김이 있을까봐 전혀 네. 전혀 질김 없고요. 자, 한번 이제 톡 터트려서 먹어볼까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심지어 고기 살이 사이사이에 양념 다 베이도록 마리네이드. 무슨 프랑스 요리나 이태리 요리 하는 것도 아니고 직화랑 갈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돼지 한돈입니다. 수비드 썼습니다. 내려가라. 24시간 마리네이드예요. 이렇게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싹 비벼가지고 노른자랑 해서 비벼가지고 아 당장 내일부터 먹어야겠다. 비벼가지고 도착하면. 이렇게 싹 비벼가지고 맛있겠다. 아우 침 넘어가죠 여러분. 아 네. 오늘 속도 좀 많이 빠른데요? 굉장합니다. 다 아시는 거 여러분 돼지 안심이에요? 국내산 한돈이에요? 이미 어마어마하게 나갔습니다 저희. 이거 어떡해 동호님. 이미 봐요. 와 여러분 죄송해요. 진짜 저희만 맨날 맛있어서 죄송해요. 나 오늘 이거 내가 흑백요리사, 그러니까 저 흑수저가 백수저 이기겠죠, 이 정도면 동원님. 제가 이거 한번 테스트 받아볼게요. 저 입장합니다, 이제. 눈만 좀 감아주세요. 근데 지금 이거 동원님 입에 넣으면 난리 나요. 기다리겠습니다. 왠 줄 알아요? 왜 난리 나는 줄 알아요? 뜨거워, 큰일 나. 양껏 좀 시켜드세요. 양껏 시켜드셔야 돼요. 저희가 이걸 만들 때 네. 소스 안 들어갔어요. 저희 거 넣었어요. 뭐 굴소스 인위적으로 따로 안 넣었고요. 그게 그냥 중요한 거야. 자체 소스로 했습니다. 자체 네. 소스로. 그게 중요해요. 요리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른 소스 안 넣어서 지금 당 제로예요. 대박이죠? 당 제로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돼지고기를 가지고 안심을 가지고 네, 충분히 드시고 표현 좀 해주세요, 동호님. 어떤지. 이주연 씨? 네. 생존하셨습니다. 생존 말고 우승해줘요, 그냥. 3억 주실 거죠, 저 우승 상금?
고기가 우리가 진짜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안심해가지고 장조림을 만드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장조림의 단점은 뭐냐면 찢지 않으면 못 먹어 찌개에서. 근데 정말 딱 안심이 들어왔는데 눈 감고 먹으면 돼지고기라고 안 믿겨져요. 약간 소고기 스테이크 같은 맛이에요. 그리고 정말 잘 구워졌어요. 굉장히 이분하게 잘 구워져서 이분하죠 진짜. 예. 딱 먹었을 때 눈 감고 먹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집에서 남편분이랑 아들내미 딸내미들 다 눈 안대로 가린 다음에 이거 무슨 고기냐고 맞춰보라고 해보세요. 약간 스테이크 같지 않아? 이거 돼지고기라고 못 맞춰. 돼지고기 느낌이 아니에요. 씹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 지금 보세요. 이 고기는 국내산 한돈이고 돼지 안심 부분 돼지에서 정말 조금 나와요. 0.5kg입니다. 우리 평상시에 돼지 안심구이 거의 못 드실 거예요. 소 안심, 그러니까 소고기 안심을 드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돼지 안심이 뭐가 그렇게 특별해? 나 평상시에 먹었는데 소고기 안심이었어요. 와... 돼지고기 안심은 장조림 말고는 우리가 먹은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목살이었나? 목살이랑 헷갈렸잖아. 그러니까 방송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언어는 겁나 맛있다예요. 진짜. 그리고 네. 너무 부드러워. 이게 수비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는 가격 차이도 많이 나야 되고 아 진짜 맛있다. 마리네이드까지. 여러분 저희가 보여드린 100% 다 한돈입니다. 거기에다가 처음부터 요리할 때 장시부터 구이할 때부터 냉장육만 사용했어요. 동물복지의 무항생제고요. 수비드공법으로 식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가 저희 할아버지 뭐 할머니 이가 좀 불편하십니다. 아버님 어머니 이가 불편하세요? 정말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소고기잖아. 눈 감고 먹으면 소고기예요. 아 그러면 되겠다. 굳이 얘기 안 하면 되잖아 맞지? 식감이 소고기예요 여러분. 네.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이게 돼지고기인지 절대 모릅니다. 오늘 구매 인증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한번 가격 안내랑 이벤트 안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오신 분들 구매 인증 번호 있죠? 97땡땡땡. 저는 안 남겼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안 남겼어요. 저도 샀는데 오늘 구매 인증 번호 남겨주시면 총 세 분에게 저희가 오아시스 만 포인트 드릴 거고요. 오늘 제일 잘 나가는 꾸러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갈비 맛이 3팩입니다. 120g 3팩, 직화제육 3팩. 그래서 총 6팩을 받아보시는 가격이 21,600원인데 저는 21,600원에다가 배송비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배송비 안 내려고 12팩을 샀어요. 그러면 32,000원대예요. 32,000원. 끝이에요. 38,200원으로 배송비 안 내고 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께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12팩 추천드립니다. 네. 구매인증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장돼 있어요. 그냥 자연해동한 상태에서 드셔도 되고 네. 자연해동한 다 상태에서 여기 뜯어주세요.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요거 집에 두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딱 연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넣고 몇 초요? 50초면 끝나요. 해동한 상태에서. 프라이팬에 올라가면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2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미 직화로, 수비드로, 24시간 마리네이트로 다 조리되어 있습니다. 뜯은 다음에 그냥 드시면 돼요. 근데 아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가 당은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 당은 좀 안 먹었으면 좋겠어. 당제로입니다. 네. 당제로. 제품 다시 한번 오픈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직화 갈비면. 아까 제가 볶음밥 할 때 얘 네. 있는 양념 썼죠? 근데 제 안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고기 비주얼 보세요. 뭔가 소고기 스테이크 같아요. 진짜야. 돼지고기 안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수비드가 들어가서 정말로 손끝까지 부드러워요. 정말 정중앙까지. 저는 진짜 너무 그리고 우리 동훈님 자 지금 방송하는 쇼호스트가 12팩을 구매합니다. 저 계산했습니다. 저는 동훈 이거 아까 양념 다 썼는데도 양념이 없지 않아요. 이 갈비 양념이 없지 우리 않죠. 우리 긴 꼬치 있나? 꼬치구이 네. 했어요 우리. 보여드릴게요. 정말 꽂아서 보여드리고 싶어. 아까 제가 볶음밥 한다고 양념 거의 다 썼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미 이 안에 양념이 다 스며 있어요. 왜냐? 마리네이드 공법까지 같이. 직화 갈비 어린이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안 매워요. 많이 안 매워요. 이게 제육이 막 되게 매운 매콤해요. 고추가 아니고 제육은 맵습니다. 직화 제육은 매워요. 제육은 좀 매콤합니다. 이거는 살짝 해동이 덜 됐는데 그래도 어떤 보여드릴게요. 맛이, 이걸로 드릴까요? 이거 해동 잘 됐나요? 해동된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 되어 좋아요. 직화는 조금 매워요. 먹을 수 있어요. 갈비 먹을 수 있어요. 살짝 매콤한데 와 너무 매워 아니라 솔직히 제 입맛에는 매콤함이 많이 안 느껴져요. 거의 많이 안 느껴져요. 고추만 따로 집어먹지 않으면 괜찮고 네, 제육은 조금 맵습니다. 제육은 양념이 매워요. 집에 성격적 급하신 분들 계세요? 빨리 고기 구워 막 이런 분들 있죠. 뭐 엄마는 빨리 학원 가야 돼. 막 성격 급한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가장 좋아할 거예요. 이게 근데 제육에는 파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이 대파 때문에 풍미가 훨씬 더 올라와요. 아니 진짜 여러분
보세요. 비주얼 보시면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오늘 꾸러미 총 6팩입니다. 마치 소고기 같아요. 생긴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이미 아니요. 구워져 나왔습니다. 이미 구워져 나온 건데 네, 저희는 그냥 지금 해동한 상태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돼지고기 안심을 어떻게 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갈비맛. 수비드가 들어간 공법으로 장조림을 만드는 부분을 너무 앞니로 끊길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어요. 네. 수비드가 뭐냐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일단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 집에 수비드 기계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원리는 뭐냐면 아주 저온에서 똑같은 온도에서 천천히 정말 천천히 가열해서 돼지를 익히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죠. 우리가 네. 생각했을 때 고기는 막 빨리 센 불에 아니요. 그럼 고기가 질겨집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그래서 저희가 소스까지도 24시간 마리네이트. 고기의 정말 중심부까지 소스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오랫동안. 그렇지만 당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셨을 때 구매하시고 구매 인증번호 남겨주시면 총 3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만 포인트 드릴게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오셨을 때 두 가지 맛이 있어요. 어떻게 골라야 돼요? 제가 딱 먹어보니까 매운 거 못 먹어요, 우리 아이는. 그러면 갈비로 오세요, 갈비. 자, 근데 우리 남편은 제육 진짜 좋아해요. 좀 매콤한 거 좋아하고 그 국물에다가 밥 비벼 먹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여기로 오세요. 그래서 두 가지 맛을 저희가 총 6가지, 즉 3팩 해서 오늘 무조건 꾸러미로 오시면 저도 꾸러미 두 개 샀거든요. 38,200원에 배송비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맞아, 우리 이피디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기 그 빨간 매울 풀하면 아시죠? 먹었었어요. 풋자 같이 생긴 한자. 그거 먹는 애기들이라면 무조건 뭐 그거보다 훨씬 안 맵습니다. 네. 훨씬 안 맵고요. 사실 그냥 전자레인지 5초 돌려 먹는 게 가장 편리하긴 한데 제가 이 고기를 동우님 이거 간편식이긴 해요. 그렇잖아. 네. 근데 나 이거 자꾸 굽고 싶어져. 그러니까 후라이팬에는 구우면 여러분 2분, 해동하고 2분이면 끝나요. 아니 그 자꾸 이걸 굽고 싶어져. 자, 주문 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저희. 아니, 한번 제가 2분하게 구워드릴까요? 아, 어떻게 요리사 네. 백수저님 한번 일로 오세요. 백수저가 네. 이제 흑수저에게 막 백수저님들 막 중간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시던데 아,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주실 수 있어요? 이거 뭐 요거 이제 그 가볍게 2분하게 두 개 섞지 마요. 반반. 백수저 맞아요? 왜 그러세요? 괜찮아요. 온도 그럼. 지금 딱 좋아요. 네.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보여지는 고기가 어떤 부위 같으세요? 어떤 부위 같으세요? 소고기 같지 않아요? 닭가슴살 같지 않아요? 그쪽 한편으로는 돼지 안심이에요. 그걸 수비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돼지고기에 이거 봐봐. 돼지고기에 소고기보다 닭고기보다 이렇게 단백질이 많았는데 그러네. 그동안 우리는 안심을 거의 소고기로만 접했지. 닭 안심 드셔보셨죠? 소고기 안심 드셔보셨죠? 돼지고기 안심은 파는 데도 많이 없어요. 왜? 장조림 말고는 잘 안 해 먹어요. 만나보시 어려웠죠, 사실. 나오는 양도 적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설탕 안 넣고 알룰로스 대체당으로 해서 당 0g. 이게 지금 한 팩 한 팩 두 팩이거든요. 요게 이제 갈비 맛이고요. 지금 보시는 아래쪽 빨간 게 이제 제육.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매콤한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밥이랑 같이 먹으면 이거 하나 다 나 못 먹어. 배 터져요, 진짜요? 저 양이, 진짜.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서 그렇지 이거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두께 한번 보실래요? 너무 맛있게 먹어. 역시 백수죠. 네, 두께 보세요. 역시 백수죠. 네. 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나 이제 알 것 같아. 왜 그분들이 여기 손 이렇게 만져봤는지. 하지 마요. 방송 끝나고 저기 병원 가지 말고 하지 마. 저거 두께 한번 보여드려. 요 두께 한번 보여드려. 와, 이거 두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돼지 안심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 고기의 두께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진짜 두꺼워요. 이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심인데 두께감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익었으니까 수비드 공법으로. 그리고 대파도 같이 다 들어가 있어서 곁들여서 먹기 좋고. 어머 이거 캠핑 가서 너무 괜찮겠다. 뭐 따로 할 게 없네 진짜. 캠핑 간편하네요. 가서 너무 괜찮겠다. 그쵸? 네. 굽다가 저기 퇴근하셨어요. 힘들죠? 춥지 않죠? 제가 해드릴게요. 호흡을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위에 머리 정수리에 천공이 열려요. 방수할 때. 두께 보이세요? 연기 때문에 기침이 나오네요. 두께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진짜 두껍다. 좋아, 맞아. 이렇게 집에서 굽는 거 싫잖아? 뭐 쓰면 된다고? 전자레인지. 얼마나 걸리니까 전자레인지 50초면 끝납니다. 여러분. 해동한 상태에서 50초면 끝나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에어프라이기 있으세요? 그럼 180도에 5분이면 끝나요. 아니, 네. 근데 이거 진짜... 가격 보식. 자, 직화갈비 3팩입니다. 오늘 뭐죠? 저희 한 팩의 양 기준으로 봐도 총 6팩인데... 이거 봐. 이거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이거는... 정말 호흡을 어떻게 하신 거죠? 다들 정말 기절하는데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굽는 거 싫으시면 전자레인지 쓰시면 돼요. 네, 전자레인지 50초면 끝납니다. 연기 나는 거 싫으시면 전자레인지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자, 간장은 이 베이스에 갈비는 거의 다 구워졌어요. 갈비는 거의 다 구워졌고. 정말 아, 설탕이 없다는 게 너무 좋다고 해주시는데. 네, 맞아요. 저희 자체 소스에 제로. 당이 아예 없습니다. 그쵸. 당 아하. 제로. 비주얼 봐. 이거 진짜 어디 전문점에서 석쇠구이를 해주는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저희가 계속 돼지예요, 돼지예요, 돼지라고 해서 돼지인 걸 아시는 거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닭 안심살이랑도 비슷해요. 이거 봐, 이거 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부드러워, 이렇게 부드러워요. 앞니로 잘려요. 아, 이걸 수비드로 해서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수비드로. 좀 그러면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도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쌈 준비하시고. 자, 단백질이 그렇게 많다는데. 단백질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단백질 그렇게 많다는데, 그쵸? 어머, 어머. 자, 지금 주문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저희가 또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고요. 어머, 이거 왜 여기 와있어? 고기가 도톰하니 먹음직스럽네요. 여기에다 또 제가 맛있게 먹는 법. 아, 이 약간 육쌈처럼 아시죠, 고객님? 육쌈처럼 해가지고 요거 면을 이렇게 싹 올려가지고 와. 아, 어떡하면 좋아. 꾸러미 한 개 샀다 취소하고 두 개로 주문했어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진짜. 키민스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직화에 들어있는, 이 직화 제육에 들어있는 파가 대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대파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요. 와, 오아시스 오늘 주문 속도 기절입니다, 정말. 이렇게 먹는데 이게 뭐라고, 여러분 딱 보면 약간 소고기처럼 생기기도 했고, 이거 지금 돼지 안심이에요. 돼지 안심. 다시 한 번, 저도 착각했어요. 저도 아, 나 안심 많이 먹어봤잖아 생각했어요. 나 안심 먹어봤는데 왜? 아니, 동우님이 와 돼지 안심이 너무 귀하대요. 야 우리 안심 뭐 구이 많이 먹잖아 회식할 때도 먹잖아 했는데 자주 먹었잖아. 우리 소고기 안심 먹었고 닭 안심 먹었어요. 돼지고기는 안심 많이 안 먹었어. 생각해보세요. 진짜야. 장조림 말고는 진짜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럼 즐기겠다. 그럼 이렇게 많이 나갈까요? 수비드를 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고기는 모두 다 100% 한돈이고요. 구매 인증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호 남기셨나요, 사만하구님? 예. 네. 사만하구님, 구매 인증 이벤트가 뭐예요? 번호 남겨주신 것 같은데. 이 면보다 부드러워요. 진짜. 진짜 여러분 드셔보시면 이거 안 면보다 믿을 거예요. 면보다 부드러워요. 안 믿을 거예요. 이거예요. 말도 구매를 하신 다음에 구매 번호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번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세 분에게 만 포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갖고 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하나 싸서 먹을래요? 통째로. 간장 먹어요, 간장.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 간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 맛, 갈비 맛. 간장 베이스의 갈비 맛, 매콤한 제육 두 가지 있습니다. 향은 약간 여러분들께서 이제 간장 베이스이다 보니까 약간 짭조름한 향. 애기들 매운 라면 먹는 애기들 충분히 먹고요. 와 진짜 눈 감고 먹으면 이거 돼지고기 아니야 진짜. 그리고 이제 제육이 매콤한 정도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육 같은 경우에는 와 그 셰프복 입고 들고 있으니까 진짜 좀 있어 보이네요. 신라면 정도? 신라면 정도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그 맵기 정도에서 어린 친구들 외에는 다 먹을 수 있어요. 맞죠? 오히려 더 안 매워요. 훨씬 더 안 매워. 간장 베이스라서 간장 베이스라서 갈비는 안 맵고요. 직화 제육은 조금 매콤합니다. 자, 가격 보세요. 진짜 이분하게 잘 구워졌다. 수비드가 맛있죠? 이래서 수비드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마리네이드까지 같이 들어가면 고기의 품질이 달라지는데 기본 베이스 품질이 좋은 건 이 친구는 한돈입니다. 국내산 한돈. 그쵸? 갓대. 아, 오늘 구매 속도 괜찮나요, 저희? 갓대 엄청납니다, 오늘 속도. 수량 체크하면서 지금 방송하고 있고요. 저희 가격 보세요, 여러분들. 고기입니다. 한돈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알룰로스 들어갔어요. 알룰로스로. 네, 당, 설탕 안 넣었어요. 그리고 기본 이런 간장 베이스 하면서 야채들의 채소 맛까지 같이 그러니까 특제 소스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다가 우리 데리야끼 소스 평상시에 뿌리잖아요. 그렇죠. 안 뿌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얘 자체로도 그쵸? 그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직화 갈비 맛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직화 제육이 있는데 직화 갈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가 간장이에요. 네. 거기다 마늘로 풍미를 끌어올려서 약간 이제 달콤 짭짜로만 느낌을 받아볼 수 있고 제육은 베이스 자체가 고추장입니다. 그쵸. 거기에다 대파가 팡 들어가서 풍미를 확 끌어올려줬습니다. 아 어떡하죠 여러분? 보이세요? 타이트하게 한번 또 눈으로 먼저 드실래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올라가 있는 고기는 뭐다? 돼지고기 안심이다.
갓됩니다. 아, 지금 주문 속도가 고객님들 엄청납니다, 진짜. 예. 저희 방송 시간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방송 아닐 때도 아, 샀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나는 오늘 느낀 게 네.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집에서 먹잖아요. 난 안 나갈 것 같아. 밖에 나가서 외식 안 할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저는 굴소스나 데리야끼 소스 안 하고 오로지 이 간장 소스만으로 갓돼 갈비 맛이 가지고 있는 간장 소스만으로 그냥 소스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볶음밥 할 때도 저희가 따로 소스 안 넣었어요. 이 사이에 고기 숨어 있죠? 이게 안심이에요. 한돈입니다. 안심 한돈입니다. 한돈. 수비드까지 같이 들어가요. 수비드 공법까지 같이 들어가요. 마요네즈 듬뿍 해가지고 비벼 먹으면 단짠 단짠 고소고소. 요거죠. 단짠 단짠 고소고소. 아 덮밥 맛있겠다. 나 이거 고추 하나만 그리고 네. 이런 준비하시고.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주문 속도 빠르니까 속도 조금만 내주시고요. 요거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돼지 안심입니다. 아우 부드러워라. 갈비 맛, 제육 맛이 있고요. 아 수비드. 고기가 약간 도우님. 네. 퐁신퐁신해요. 퐁신퐁신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되게 부드러운 소고기를 조금 더 미디움 웰던으로 구워서 먹는 그런 식감 있죠. 정말. 어. 약간 덜 익혀서. 어. 네. 미디움 웰던까지 가서 너무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먹어보는 거야? 이거 다 같이 잡숴봐?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다 비빌까요? 아니면 먹는 순서가 있나요? 에드워드 조 흉내 내는 거예요. 어떻게 다 같이 비벼서 먹을까요? 이거 다 비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돼지고기 안심입니다. 응. 골고루 잡숴봐. 진짜 놀랍니다, 동훈님. 솔직히 오늘 한 요리 중에 일단 원탑이고요. 맛이 없을 수 없으니까. 맛이 없을 수 없어요. 저가 볶음밥, 제육, 그냥 구이, 꼬치도 보여드릴 텐데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불에 넣어도 어떤 요리 방법을 가해도 그 고기의 식감이 다 균일해요. 아 너무 맛있다. 자연에 동한 상태에서도 전자레인지 50초 돌려도 에어프라이 아니면 프라이팬에 넣어도 고기의 식감이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냥 수비드 공법 썼죠. 저희가 냉장육 썼죠. 그러니까 고기의 변함이 없는 거야. 이번에는 저희가 남자분들의 소울푸드 나옵니다. 이거 없으면 점심시간 때 안 나가요. 근데 대신 네. 왜? 야, 제가 알려드려요 그 이유가? 과학적으로 그렇다. 여러분 제육덮밥 있죠? 제육덮밥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데 어떻게 뭐 약간의 세미코소코 하실래요? 그런 이유를 알고 계세요? 그냥 저희는 좋아해요. 그 이유가 없습니다 따로. 남자분들이 왜 제육 좋아하는지 알아요? 저희가 제 기준인데 제가 제육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한국인이 밥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또 고기 없이도 살 수 없어. 밥이랑 고기랑 비벼 먹기 제일 좋은 게 제육덮밥이에요. 저도 대학교 때 이제 공대를 나왔는데 10명 중 9명은 다 제육 먹으러 가요. 근데 되게 그거 말고 또 덮밥이 돼지 고기 덮밥이 뭐 따로 없나? 다른 게 없나요? 아 다른 덮밥?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제육덮밥이 제일 좋아요. 소고기 아니, 덮밥보다 제육덮밥을 더 좋아해요. 정말 되게 신기한 게 다른 덮밥들 많은데 남자분들이 특히나 제육덮밥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 과학적인 뭔가 이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끼 안에 네, 한 번에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희 돼지고기 안심으로 제육덮밥 했어요. 왜냐면 이게 자체가 제육 양념이니까. 근데 남자가 떡볶이 같은 존재야 이거는. 여자들은 그쵸. 화나고 짜증나게 떡볶이 먹으러 떡볶이 갈래? 하면 게임 끝나죠. 남자들은 제육 먹으러 갈래? 너 화났지? 제육 먹으러 가자. 오빠 제육 먹으러 가자. 끝났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고기가 여러분 소고기보다 닭고기보다 단백질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한다면 여기 비비는 밥을 현미밥으로만 바꾸셔도 그렇죠. 훨씬 더 건강식으로 다이어트 식단인데 이렇게나 맛있어 보이는 다이어트 식단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네. 다이어트 안 하는데 그럼 먹으면 안 돼요? 아니요. 돼지고기 안심에 대한 매력을 무조건 느끼세요. 아이고 사부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구매인증 먼저 잘하셨어요. 사부자 사부님. 왜냐하면 오늘 오셨을 때 구매인증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입 크게 한번. 이게 아주 그냥 제육도 마찬가지로 제육도 매콤해요. 아 진짜 소울푸드야 이거는 제육덮밥. 계란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제육도 매콤하다 보니까 이 양념 소스랑 이 따로 소스 안 넣었어요 저희. 소스 안 하고 그냥 저희 가지고 있는 양념만 갓돼 양념만으로 양념 특제 소스만으로. 어차피 고기가 육즙에다가 소스 맛을 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에 넣는 순간 같이 퍼집니다. 피디님 이 식감 너무 궁금하죠.
돼지 안심 안 먹어봤죠? 안 먹어봤죠? 한번 먹어. 아 진짜 먹어봐봐. 어. 들어와봐. 진짜. 아, 정말 깜짝 놀라. 거기서 아 한 번 잠깐만요 고객님들. 아니 근데 진짜 깜짝 놀라. 거기서 아 한번 해봐요. 저 앞에 카메라 감독님 잠깐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 생긴 거 보세요. 아 진짜 솔직하게. 보세요. 자. 진짜 솔직하게. 먹어봐요. 앞에서 먹었어요. 식감 진짜 너무 너무 신기하지 식감. 예. 네. 돼지라고 안 느껴지죠? 안 느껴져요 진짜. 약간 그리고 소고기 스테이크 같은 느낌. 만약에 질긴 고기 쓰면 고기 얇게 썰어야 돼. 이렇게 두껍게 여러분들은 저희 못 보여드려요. 와. 그리고 간이 딱 맞아. 와. 제육입니다 제육. 제육 떡밥 대박이다. 제육 한번 먹어볼게 제육. 제육 한번 먹어볼게요. 아 너무 여러분, 맛있는데요? 꾸러미 사세요. 왜냐하면 제육을 먹으면 또 제육 먹고 싶고 직화갈비 먹고 싶고 직화갈비 먹고 싶어.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딱 먹어보면 아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니까 약간 좀 매콤한 걸 좋아하거든요. 제육, 갈비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받으실 수 있는 시간 정확히 15분 남았고요. 죄송해요. 요 시간 끝나면 아시죠 여러분들? 자 얼마라고요? 저는 총 12개 샀습니다. 네. 꾸러미 하나에 6개씩 들어가 있고요. 저는 12개 샀어요. 12개 샀는데 38,200원에 배송비 안 냈습니다.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이중 꾸러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갈비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계속 구워서만 보여드렸는데 직화 이거 가져다가 구워주시겠어요? 해동됐나요, 그거? 자, 직화 이중 꾸러미 21,600원. 직화 갈비 하나에서 저희가 전자레인지에 따뜻하게 돌려서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계속 구워서 무조건 구워 먹어야 되나요 하시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그냥 무조건 전자레인지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네. 돼지 한 마리에 나오는 부위 자체가 고작 0.5kg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네. 근데 이미 드셨던 분들은 후기 보실래요? 오 식감이 너무 부드러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입속에 들어가자마자 느끼실 거예요. 이거 소고기 맞아? 뭐야 왜 이렇게 부드러워? 자 식감이 부드럽다고 96% 말씀해 주셨고요. 소스는 24시간 마리네이트 공법 씁니다. 그래서 네. 오랜 시간 동안 가운데까지 고기의 중심부까지 소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요. 직화로 구워낸 불맛과 향이 너무 만족스럽니다. 이렇게 또 다 남겨주셨어요. 저희 아예 친필로 보이시죠? 친필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우리가 이제 캠핑 가거나 여러분들께서 이번 달 말까지가 이제 캠핑이 어떻게 보면 가을 캠핑의 꽃입니다. 지금이. 너무 가보고 싶다. 밖에 나가면. 근데 이거 들고 여러분 이거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 가을이 오면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예쁘다 진짜. 이게 이제 갈비고요. 이게 이제 제육이에요. 돼지고기를 꼬치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다는 거. 아 정말 꼬치에 꽂힐 정도로 부드러워요. 공인리사님. 네. 사부작 사부장님은 동우님이랑 똑같이 사셨네요. 어 잘하셨어요. 그럼 얼마인지 아시죠? 사부작 사부장님. 네. 38,200원에 배송비 없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서 지금 저희가 이거라서 안타까운데 왜 그 숯불 밑에 뭔지 알죠? 동훈 내가 뭐 얘기하고 싶은지 알죠? 막 알죠. 밑에 막 직화로 그냥 근데 이미 직화로 구웠습니다. 이미 직화로 구워 있어서 네, 그나마 그래서 다행이야. 괜찮아요. 그나마 네. 그 갬성 그대로. 자. 아우 가을 팬케이크 너무 좋죠. 구룡님 네. 많이 안 짭니다. 저희가 밥이랑 안 먹고 얘만 따로 먹어봤거든요. 그렇게 먹어도 너무 짜가지고 막 밥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짜면 저희도 많이 못 먹어요 진짜. 기본 여기 이 제품을 만들어낸 컨셉 자체가 건강한 지속 가능한 건강한 식단이거든요. 기본 당은 없어요. 알룰로스로 대체했어. 그 달달하니 맛있어요. 아, 이거 안 먹을 수가 없네. 그 한번 거의 구워 나와가지고 네, 거의 다 익어서 사실은 여러분 해동한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50초입니다. 아, 진짜 저 방송할 때마다 항상 우리 고객님들 오아시스 고객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진짜. 지금 11시 48분이면 진짜 네. 배고플 때잖아 또. 그렇죠. 배고프시죠. 죄송해요. 이거 봐봐. 네, 항상 죄송합니다. 여기 단면 봐봐. 돼지고기 안 같아요. 그리고 돼지 안심이에요. 근데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또 아, 저거 되게 퍽퍽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앞니로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질겅질겅이 아니라 진짜 닭다리 살처럼 부드러워요. 살면서 사 드셔보신 닭가슴살도 요즘 수비드 닭가슴살 나오더라고요. 살면서 드셔보신 닭가슴살보다 부드럽습니다. 진짜 닭가슴살보다도 부드러워요. 와. 안짜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한 팩을 이렇게 먹어도 뭐 두 팩을 먹어도 한 팩의 칼로리는 155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쵸. 칼로리도 낮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희가 처음부터 그 돼지고기 부위 중에 지방이 가장 낮은 부위예요. 여기가. 와, 기름기가 지방층이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아, 진짜 부드럽다. 부드럽냐고요. 다 똑같이 생각할 거야. 입안에 넣으면 동호 씨 진짜 부드러운데. 다 똑같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약간 고기가 퐁신퐁신해요. 그렇죠? 근데 24시간 마리네이트 과정을 거쳐서인지 몰라도 한 입을 이렇게 움켜쥐죠. 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움켜쥐는 순간 여기서 육즙과 함께 갈비 소스가 쭉쭉 나와요. 뭐 따로 안 먹어도 돼, 우리가 뭐 곁들여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 자체 개발한 갓돼 특제 소스인데 너무 맛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당이 없습니다, 저희. 당 걱정하시는 분들, 그 지방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백질을 원하시는 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 수비드라는 것도 그렇고 마리네이드라는 것도 그렇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네이드가 24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숙성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수비드는 저온에서 굉장히 천천히 얘네를 익혀내는 거잖아요. 천천히. 그래서 수비드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대부분 다 해외에. 맞아, 이태리. 말 그대로 파인다이닝에서 드실 수 있을 법한 막 오마카세에서 나오는 그런 정말 그런 요리들에 쓰이는 기법이 아주 기술적인 기법이 수비드고 여러분도 생각하실 거예요. 안심, 나 먹어봤는데 안심이 뭐가 그렇게 귀해. 돼지 안심은 이렇게 거의 못 드세요. 이거 지금 이제 제육이거든요. 요거는 캠핑장이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약간 매콤하게. 이거를 내가 이렇게 갈비처럼 뜯어 먹어볼게요. 고기가 뜯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갓돼 돼지 안심 2종 꾸러미가 제일 잘 나갑니다. 보세요. 와. 이 안까지 촉촉하게 그냥 어때요 고객님들? 오늘 저희가 설명하는 거에 대한 부드러움이 이미 저희 드셨던 분들의 설문조사에서도 나옵니다. 갈비 제육 두 분의 선택은? 저는 바밤. 갈비. 저는 제육입니다. 저는 아, 그래요? 제육. 아 사실 이 두 가지가 선택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이렇게 1918년처럼 고민 안 하시고 꾸러미로 사세요. 꾸러미로 사면 저도 꾸러미 샀잖아요. 그냥 12개, 전 총 12개 샀거든요. 그러면 6개는 제육, 6개는 갈비로 도착합니다. 자, 이미 드셨던 분들의 설문조사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식감 뭐야? 식감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부드러워? 닭가슴살보다 촉촉하고 부드럽고 육즙이 주르륵 흘러요. 자, 밥이랑 같이 한 팩 먹었는데 어우 배부르고 포만감 되게 높네요. 진짜 이 불맛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닭가슴살은 고기만 들어있는데 갓돼는 고추 들어있죠. 네. 많이 같이 들어가 있죠. 재료가 함께 있어서 더 맛있습니다. 요거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 진짜 돼지고기에 대한 완전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약간 요리에 따라 달라져요. 방금 먹었던 꼬치는 직화갈비가 훨씬 맛있었고 아까 먹었던 마요밥 있죠? 덮밥. 계란마요 덮밥 있죠? 그거는 이게 훨씬 맛있었는데 제육덮밥은 진짜 대박이에요. 직화제육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남성분들 아시죠? 네, 제육덮밥에 다 홀릭하시는 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계속 구워가지고 아 저거 가스불 해가지고 양념 소스 있는 거 굽기 힘든데 냄새 많이 나고 타던데 저희 바로 이렇게도 먹을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해동한 다음에 50초면 끝나요. 엄마 나 빨리 좀 밥 해주면 안 돼? 나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 대부분 뭐 먹죠? 인스턴트 식품 아니면 맞아. 라면 아니면 시리얼 이거 이 정도예요. 근데 50초의 시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건 네. 돼지 안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세요. 자 구매 인증 감사드립니다. 트레이너님께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먹어 돼지 안심.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수비드 들어갔고 코코 메루님 감사합니다. 구매인증 질기면 어떻게 먹죠? 질기면 어떻게 먹죠? 이게 돼지가 맞습니까? 질기면 어떻게 먹죠? 질길 리가요. 이게 한돈입니다. 이게 한돈이고 수비드에 마리네이드까지 같이 해서 안쪽까지 깊숙이 소스가 다 배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취하는 아들 너무 좋죠. 사부장님 진짜 이게 그리고 나는 있잖아 엄마 생각난다 진짜. 이런 씹을 때 중간에 질겅거리는 근막 이런 거 하나도 지금까지 씹힌 적 있어요? 없습니다. 딱 봐도 그냥 안심에는 너무 근막이 없어요. 보이죠? 네, 그래서 좋아요. 제가 너무 저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저는 완전 갈비 최애. 최고. 사부장님 아들내미 운동해요? 운동하면 이거 또 되게 좋아할 거야. 소고기, 닭고기보다도 단백질 함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내미 또 운동하는 아들내미면 또 와, 환장하죠 진짜. 그리고 네. 저 얘기 진짜 좋아.
트레이너님들은 정말 전문가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우리가 단백질 생각하면 무조건 막 나 너무 힘들어. 막 물려도 닭가슴살만 그렇게 달고 살았어요. 옛날 어떻게 하셨어요? 11절 복근 있으실 때? 저는 그때 지금 네. 솔직히 한동안은 치킨도 싫었어요. 아... 제가 11개월 동안 탄수화물 다 끊고 단백질이랑 운동 하루에 3시간씩 해가지고 10kg 빼고 몸에 복근이 아주 그냥 11자 복근 만드셨을 네. 때는 그때 그때 오로지 이런 정보들이 없고 닭가슴살 질겅질겅 먹잖아요. 이거 지금 여러분 저희 전자레인지에만 돌리는 열기 폴폴 나는 거 보이시죠? 50초만 돌리시면 전자레인지에만 돌렸거든요. 이게 지금 제육이에요. 갓대의 철학이 너무 좋은 게 진짜 즐겁게 건강 관리하자는 거예요. 손에 나 진짜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있다, 도우님. 와. 손에 힘 안 들 그냥 살짝 손목을 비틀었는데 보세요. 이게 수비드입니다. 이게 수비드. 이게 수비드 여러분. 그냥 뭐야? 막 예,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해서 이 요거 이 제육은 여러분 훨씬 그냥 부드럽죠. 먹어도 맛있지만 요거랑 자 식사하셨나요? 너무 죄송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제 식사하러 가실 것 같은데 오늘 제육 드시러 가세요. 요렇게 가지고 심지어 제육에 들어있는 이 파가요. 아우 대파 보세요. 너무나 맛있어요. 이거 다 직화입니다. 치시면 돼요. 됩니다. 직화. 됩니다. 예. 네. 직화. 이거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돼요. 돼지 안심이랑. 한 끼 든든히 먹으면 진짜 힘 나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완벽한 식단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공부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사실 뭐 자취하는 아들도 사부자사부자님 뭐 공부해야겠죠. 아니면 또 직장 다녀서 가서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밥 한 끼 제대로 먹으면 진짜 힘 나는 시대입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젊은 친구들의 식습관이 다 깨졌거든요. 맞아. 그리고 젊은 당뇨 많아지는 거 아시죠? 예, 진짜 어린 친구들도 잘해야 돼요 건강관리. 그리고 우리가 너무 고기 칭찬만 하다가 내가 양념 칭찬 밥 비벼 먹으면 딱 느껴지죠. 와. 나 가위비 한번 비벼 먹어. 아까 갈비 선택했는데 네. 먹을 때마다 마음이 바뀌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꾸러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 마음이 오락가락 하신다면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냥 저처럼 12팩을 사세요. 예, 12팩을 사시면 배송비도 안 내고 내가 갈비만 6개 먹을 수 있고 네. 제육도 6개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와. 와 제육은 약간 이렇게 되네. 제육은 약간 이렇게 돼. 그래도 맛있다. 아 갈비 맛있다. 갈비 맛있죠. 아. 두 가지 맛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이거 제가 아까 11시 죄송해요. 한 10분 정도에 구워주신 건데 50분이 지나서 다 식었어요. 수비드의 특징이 또 뭔지 아세요? 고기가 식어도 맛있어요. 맞아, 맞아. 식감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방송 끝나갑니다. 방송에서만 꾸러미 아시죠? 다른 소스 필요 없이요. 자, 오늘 오셨을 때 제가 이제 3분 남았으니까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네. 지금 오셨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쿠폰을 받아줬어요. 쿠폰.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오른쪽 아래 쿠폰이 있고요. 쿠폰 받으신 다음에 꾸러미가 가격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저도 꾸러미를 샀는데 배송비가 내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꾸러미를 두 개 사세요. 38,200원에 추가되는 비용 없이 오직 고기 가격만 내고 사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저희가 항상 차려드릴게요. 이렇게 도우님, 우리 도우님 항상 오아시스 방송하면서 그 요식업을 꿈꾸잖아요. 이렇게 항상 나가도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쵸? 아, 정말 사업 아이디어가 엄청 떠오릅니다. 싸서 먹어도 맛있고 여기다가 조그만한 미역국 있죠? 미역국도 오아시스 거 그냥 사서 드세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딱이다. 지금 보시면 아예 간장 돼지고기 안심이에요. 안심. 갈비 맛입니다. 직화 갈비. 갈비 맛. 간장 베이스로 해서 맵지 않아. 애기들 먹을 수 있어요. 약간 달짝짭조름. 직화는 살짝 매콤합니다. 예. 네. 근데 저런 요리들 먹을 때 항상 문제가 너무 설탕 범벅이더라 소스가. 먹다 보니까 달아가지고 질리더라. 설탕 없이 알룰로스로 대체당으로 해서 당이 0g이래요. 없습니다. 네. 당제로요. 당이 없어요. 당제로요. 원래 이런 소스에 엄청 설탕 막 부어야지. 원래 제육볶음에 설탕 제육볶음... 들어가야 맛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제육볶음 만드는 거 보시면 깜짝 놀라요. 설탕 진짜 많이 들어가요. 정말 많이 들어가요. 어차피 우리가 설탕을 끊을 순 없지만 그렇죠. 이렇게 건강한 요리들에 대체. 진짜 이 정말 정신을 생각하시고 우리 구구님 마지막으로 구매행진 남겨주셨어요. 자, 갓대 엄청 유명해서 이제 오늘 엄청나게 많이들 선택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이제 이번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달콤 쫀득 꿀 설기랑 저희가 또 드립백이죠. 아. 커피는 또 내려 먹어야 된다는 주의. 드립백.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좋아. 그동안 이제 오아시스에서 커피 방송도 많이 하는데 디저트가 뭐 외국 디저트들 많지만 그렇죠. 이게 떡이랑 또 같이 먹는 커피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우리 게 또 맛있죠. 어제인가 엊그저께 방송한 거 어제죠? 그 네, 어제입니다. 타르트. 휴지통에 타르트도 타르트인데 찰떡 껍질이 한 여섯 봉지 있더라고요. 아니 너무 맛있지 않아 찰빵? 나 어제 하루 만에 다 먹었어 구운 찰빵. 찰빵을 그리고 밑에 저기 자기가 걸어다니는 호박씨가 한두 개씩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현정이니? 너무 맛있는 음식들, 재료들, 요리들 앞으로도 많이 저희가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번 주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인사드릴 거고요. 당첨자분들 방송 종료 이후에 포인트 내역 들어가시면 당첨 여부 만 포인트 받으실 분들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맛있는 거 들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